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여섯 사람이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되자 일곱 사람을 모였으니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랍비는 그 불청객을 가려내기 위하여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으니 그분은 당장 돌아가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중 누가 생각해 보아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유능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잘못 알고 나와 있던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바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했고, 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에 그 사람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땐 생각하고 말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